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 10호 태풍 산산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는 10호 태풍 산산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8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의 진로 방향이 크게 서편향하여 일본 큐슈를 관통해서 부산 쪽으로 향하는 10호 태풍 산산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의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일본 이즈반도에 상륙을 해서 일본 도쿄에 큰 피해를 줄 것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호 태풍 산산의 시뮬레이션은 서편향을 해서 일본 규슈를 관통을 하고 한국 부산을 강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풍의 예측은 계속 바뀔 수가 있고 또한 현재까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아직 어떠한 10호 태풍 산산의 발생에 대한 예측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9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 8월 19일 월요일 새벽 3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내일 8월 20일 오후 3시에는 한국 흑산도 남쪽 약 230km 부근 해상에 도달할 것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하루 뒤인 8월 21일에는 한국 서산 남서쪽 약 15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북한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입니다.